01번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수 xy의 값을 정하시오. 좌변에 보니까 이거 복소수네. 우변은 0이고. 그 복소수다. 복소수. 근데 여기 가로 묶었는데 요건 이제 그 허수 아이로 묶었지. 이걸 그래서 요거를 요 앞에 가로 묶은 거 실수 부분이라고 그래. 실수 부분. 요 아이로 묶은 거를 허수 부분. 허수 부분. 그래서 이게 0이 되려면은 실수 부분 0. 허수 부분 0이 되면 된다. 그럼 x는 얼마냐? x는 3. y는 2. 답이다. 가로 2번. 가로 2x 더하기 y 빼기 yi는 6i. 그럼 좌변도 복소수, 우변도 복소수. 그러면 두개 복소수가 있으면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지. 그럼 여기 실수 부분. 그얘 실수 부분은 뭐냐? 0이네, 0. 실수 부분이 0이지. 그래서 2x 더하기 y는 0이라고. 그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 요거지. 마이너스 y. 얘는 6. 그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y는 6이라고. 6, y는 나왔네. y는 마이너스 6. x는, 여기 y에다가 마이너스 6대의 반응이 마이너스 6. 그래서 2x 마이너스 6은 0. 그럼 x는 얼마? x는 3. 답이 그래서 x는 3. y는 마이너스 6이다. 다음 02번. 다음 복소수에 켤레 복소수를 구하셔. 이거 짝을 구하라는 얘기지. 켤레 복소수. 근데 켤레 복소수, 일단 켤레 복소수 그 나타내는 수학식이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복소수가 a 플러스 b이다. 요놈의 켤레 복소수는 위에다 바를 긋는 거야. 짝대기. 바. 얘 이제 바가 이제 영어로 막대기란 뜻이지. 막. 그 얘놈의 켤레 복소수. 요거지 요거. 요게 켤레 복소수가 돼. 그 켤레 복소수는 뭐가 돼? 켤레 복소수 어떻게 구하냐? 켤레 복소수는 그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돼. 허수 부분.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요거잖아. 플러스 4. 요 부호만 바꾸면 돼.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가 된다. 쉽지? 요 바꾸기만 하면 된다. 가로 2번. 마이너스 5 더하기 루트 2i. 요놈의 켤레 복소수가. 아, 이거 쉽네. 그럼 이거 허수 부분. 요 허수 부분이잖아. 요거. 요놈의 부호 바꾸면 돼. 답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i. 이게 답이다. 다음, 03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가로 1번. 가로 2 플러스 i 더하기 가로 1 마이너스 3i. 이거 복소수네? 복소수 더하기 복소수네. 복소수 더하기 복소수는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는 거야. 허수 부분끼리. 그래서 i로 묶어. 그럼 실수 부분은 뭐냐? 실수. 요거 2네. 1이네. 그러니까 실수 부분은 2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2 더하기.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은 요게 이제 요거 뭐요 앞에 있는 곱해 진수, 계수, 계수라고 여기도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 허수 부분은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3 마이너스 2i가 된다. 3 마이너스 2. 그래서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된다. 가로 2번. 가로 3 마이너스 2i 빼기 가로 2 마이너스 3i 이거 계산해라. 그럼 어떡하냐 이거. 이거 저기 가로 앞에 빼기잖아. 이거 가로 먼저 풀어줘야 돼. 가로 다 풀어주고 앞에 거는. 앞에 거는 3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고. 이거 빼기니까 이것도 빼는 거 이것도 빼는 거야. 빼기. 그러니까 2도 빼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빼기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i도 빼는 거니까 플러스 3i가 되는 거지. 플러스 3i. 야,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똑같지. 실수 부분끼리 더해. 실수 부분끼리. 그 얼마냐? 1이지, 1. 1. 더하기. 허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 1이네, 1. 그 i만 쓰면 되는 거지. 답이 1 플러스 i다. 가로 3번. 가로 마이너스 3 플러스 i 곱하기 가로 2 마이너스 4. 이거 계산해. 이건 분배법칙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당식 곱하기 당식이야. 이걸 짠짠 곱하라고. 그다음에 i도 짠짠 곱하고. 아, 그럼 마이너스 3부터 곱해. 곱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3i. 3i 곱했고. 그다음에 이제 i를 곱하는 거야. i 이거 짠짠. 그러면 플러스
2i 마이너스 i 제곱. 그 다음에는 이제 동류관 계산하듯이 계산하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것만 좀 조심해야겠지. i제곱. i제곱은 얼마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i제곱, 그러니까 i제곱을 마이너스 1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럼 요거 뭐가 돼? 그럼 요거 플러스 1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1 된다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류한 계산을 해야 된다, 요거랑. 마이너스 6. 그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돼. 마이너스 5 더하기. 허수 부분 또 더해야겠지? 5i. 그 답이 마이너스 5 플러스 5i가 된다.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i제곱이라고 쓰면 안 돼. i제곱은 마이너스 1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줘야 돼. 가로 4번. 가로 4번. 3 플러스 4i분의 2 마이너스. 이거 어떡하냐? 이게 지금 분모가 복소수잖아. 분모가. 그 분모가 복소수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의 켤레 복소수 곱하는 거야. 분모의 켤레 복소수다. 그래서 분모를 실수로 만드는 거야, 실수로. 분모를. 그 분모를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의 켤레 복소수, 3 마이너스 4i를 곱하는 거지. 여기도 3, 여기도 가로 쳐야겠다. 3 마이너스 4i.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분모를 실수로. 그 분모 뭐가 되냐? 이거 곱셈공식 있잖아. 3의 제곱, 그러니까 분모는 3의 제곱, 일단. 분모는 3의 제곱 빼기 4i의 제곱이 되는 거. 분자는 이거 곱셈공식 해야겠다. 아니, 분배 없지. 야, 2 곱해. 2 곱하면 6, 마이너스 8i.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i를 곱해. 그 마이너스 3i 플러스 4i 제곱. 야, 요 i 제곱 나왔지? i 제곱은 마이너스 1로 고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럼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 아, 일단 분모부터 좀 써야겠다. 분모. 예. 그럼 얘는 이제 3i 제곱하면 9가 되는 거 빼기 4i 제곱하면 16i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로 쓰라고 그랬어. i 제곱은. 그러니까 분모가 여기서 25가 되는 거야. 9 더하기 16 돼서 25. 25. i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분자는 야, 그러면 이제 분자는 요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6 빼기 4가 되는 거 6 빼기 4. 그래서 2가 돼. 2가 되고 빼기 그다음에 허수 부분 마이너스 11i. 이게 답이다, 이거.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복소수 쓸 때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분리시키는 게 원칙이거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25분의 2, 그러니까 실수 부분 빼기 25분의 11 허수 부분 이렇게 분리시켜서 쓰는 게 원래 맞다. 원래 맞아. 분리시켜서 쓰는 게 맞다. 05번. 아니구나. 아, 맞지? 04번. 04번이네.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도대체 뭘 판별하는 얘기냐? 뭐 병아리 판별하듯이 좋은 근이냐, 나쁜 근이냐. 그게 아니라 몇 개냐? 야, 몇 개냐? 몇 개니? 근이 몇 개냐? 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몇 개라니 실근이 몇 개냐는 얘기야, 실근.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냐? 그러니까 근을 판별해라 그러면은 일단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려면 세 가지야. 뭐냐?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다음에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거밖에 없다고.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판별식이지, 판별식. 아, 참 중요한 거. 판별식. 그래서 2차 방정식 판별식. 아, 중요하지?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판별식에서 D가 이제 판별식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라면은 D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은 중근. 언제나 중근은 실근이야. 실근.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아,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가로열번은 개수가 3, 4, 마이너스 1이죠. 그럼 A가 3이야. A가 3이고, B가 4고, C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마이너스 1. 근데 이거는 짝수 공식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기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 하는데 사실 B-C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도 돼. B-C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여기 이제 B가 짝수지 않냐? 4. 그치? 그래서 B-C 2로 나눠. 2. 이걸로 풀어도 돼. 그래서 B-C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는 거야. B-C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얼마냐? 2, 4. 그러면 4. 그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니까 플러스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 7. 아, 7. 0보다 크지? 0보다 크다고. 그 뭐가 되냐? 서로 다른 두 실건. 그래서 가로 1번은 답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 이게 푸는 거 이렇게. 가로 2번. 9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4. 이거 계수 보는 거지, 계수. 그러면 A가 9, B가 12, C가 4. 아, 이거 10이 짝수네. 그럼 짝수 공식 들어가도 돼. B-C는 6. 해가지고, B-C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도 된다. 그럼 B-C 제곱하면 6의 제곱 마이너스 AC. AC 9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야, 그러면은 0이네, 0. 36 빼기 36이니까. 그니까 뭐가 돼, 이거? 중근. 답이 중근이다, 중근. 근이 더블 된다. 가로 3번. OX제곱 빼기 X 더하기 3은 0. 요것도 계수를 봐라. 계수. A는 5. B는 마이너스 1. C는 3. 그래서 B-C 제곱 마이너스 AC를 구한다. 그럼 B-C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5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그러니까 1 빼기 15네. 야, 그럼 마이너스 14. 0보다 작잖아.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야?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 답이다. 근데 이런 게 서술형 난리가 없는데 혹시 나면은 이거 다 써야 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거 7자 다 써야 된다. 05번. 2차 방정식 2x제곱 빼기 4x 더하기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가를 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야, 설마 요거 근두개 구해서 여기다 대입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든지 아니면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지. 이런 거 나오면은 100% 뭐다? 곱셈 공식의 변형. 이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다. 곱셈 공식의 변형. 제곱 더하기 제곱은 그래서 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다. 이건 암기해야지. 야, 이것도 암기 안 하고 그러면은 고등학교 다닐라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알파, 그러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야 돼. 이거 뭐냐? 이거는 근거계수의 관계지. 근거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지. 2차 방정식 근거계수관계.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 알파베타라면은 두 근의 합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거 암기. 아, 이거 야, 공부해야 된다, 이거. 두근. 그러면은, 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럼 이제 계수를 봐야 돼, 계수. 그러면 A는 뭐냐, 이거. A는 2가 되는 거지, 2. B는 마이너스 4. C는 1이네. 그러면 이제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라고 얼마? 그 2가 되는 거지,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1. 됐지?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요 2를 알파 플러스 베타 집어넣는 거고, 2분의 1을
알파고 파이터 베타 집어넣으면 되지. 따라서 답은 뭐가 되냐? 답은 그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3이 된다. 4 빼기 1이잖아. 답 3이다. 가로 2번. 가로 2번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요렇게 분수끼리 합이든지, 뭐, 뺄셈이든지, 차든지, 나왔을 때, 부모가 다르잖아? 그럼 뭐다? 이거는 그거야. 통분. 그래서 이걸 통분해. 통분하면 이제 분모끼리 곱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를 1에 곱해라. 알파를 1에 곱해라. 그러니까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 되는 거지. 아, 참, 아까 우리 구했지? 아까 요거 분극에서 간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저기 2였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1이잖아. 아, 이거 써놔야겠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2분의 1을 분모에 넣고 2를 분자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 뭐가 되냐? 그러면 2분의 1분의 2가 되는 거지. 2분의 1분의 2. 야, 분모 이게 이제 분모가 분수에서 분모 분자에 분수가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분모는 2분의 1이고, 아예 분모 분자를 다 분수로 곱해. 2는 1분의 2지. 이렇게 2는 1분의 2잖아. 2분의 1은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게 분모야. 요렇게 곱한 게 분모.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게 분자가 돼. 분자. 그래서 답이 뭐냐? 4야, 4. 답이 4다. 자, 됐고, 다음, 가로 3번. 가로 3번. 괄호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괄호 베타 마이너스 1. 이건 전개네, 전개. 전개. 그래서 이제, 분배법칙. 알파를 곱해. 그러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는 1을 곱해서 빼라.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 베타,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 그럼 마이너스 묶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야, 그러면은 이제, 아, 또, 뭐였냐,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2였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1이지 않냐. 금가에서 관계고. 그거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요, 알파 플러스 베타 2를 여기다 집어넣고, 알파 곱하기 베타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뭐가 되냐. 2분의 1 빼기 2 더하기 1이 된다고. 그래서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4번.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분수끼리의 합 또는 차인데 분모가 다르다. 이거 뭐래? 이거는 저 통분 문제. 통분. 통분하라고, 통분. 그래서,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 통분하면은, 이거는 이제 분모가, 최소 공배수가 모르니까, 그냥 분모끼리 곱해. 알파베타. 분자는, 분모가 알파베타니까, 여기다가 이제 베타 곱한 거지. 여기다가 베타 곱하는 거고, 여기다가는 알파 곱했지. 여기다가 알파 곱하고. 그래서 이제 분자가 뭐가 되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돼. 이건 베타 제곱이고, 이거 알파 제곱 되는 거지? 알파 제곱부터 먼저 쓰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된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 그러면 이게 금가에서 관계에서 우리 알파 베타는 나왔잖아. 2분의 1이었잖아.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였고, 알파 곱하기 베타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알파, 분모가 2분의 1, 분자는, 분자 이거 아까 구했지. 알파 제곱 더해 베타 제곱. 뭐였냐, 이거? 알파 제곱 더해 베타 제곱. 2였나? 아, 3이었구나, 3. 3. 그러면 3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따가. 그래서, 그, 분자에다가는 그냥 3을 집어넣으면 된다. 3. 그럼 이거, 그러니까 분수인데, 분모에 2분의 1이 있네? 그러면은, 분모 2분의 1 쓰고, 아예 분자도 분수로 써. 분수로. 분수 써.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곱한 게 분모.
요렇게 곱한 게 분자. 그 답이 뭐 6이 되는 거야, 6. 그 답이 6이다. 다음, 06번. 06번, 등식. 가로 1 플러스 i 곱하기 가로 x 마이너스 y i는 3 플러스 i를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 등식에서 x, y 값이 나오네. 등식에서. 이게 복소수잖아. 우변의 복소수잖아. 그러니까 좌변을 전개를 해가지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분리시킨 다음에 계수 비교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좌변을 이거 전개해야 돼, 전개. 분배 법칙. 1을 짠짠 곱해. 1을 짠짠 곱하면은 x 마이너스 y 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i를 짠짠 곱해. 그럼 플러스 x i 마이너스 y i 제곱. 요게 뭐다? 3 플러스 i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간단히. 야,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 요거. i제곱. i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수 부분이 x 플러스 y가 되는 거지. x 플러스. 그 다음에 또 i로 묶으면, i로 묶으면 요거 허수 부분. 요거. x 마이너스 y가 되네. x 마이너스 y i가 되는 거지. 요게 뭐다? 요게 3 플러스 i라고. 3 플러스 i. 그러면 이제 이게 복소수가 나왔잖아. 복소수. 그러면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된다. 그래서 연립 방식이 나오네. x 플러스 y는 3, x 마이너스 y는 1. 이 정도는 암산으로도 나오겠다. x는 2, y는 1이네. 그래서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네. x에다가 2, y에다 1. 답 5네, 5. 보통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곱셈 공식의 그 변형으로 많이 나는데, 이건 그냥 xy 구해서 집어넣는 문제다. 07번. 등식 3z 빼기 2z 반은 2 플러스 15i를 만족시키는 복소수 z에 대하여 z 곱하기 z 바의 값을 구하시오. 단 z 반은 z의 켤레복소수다. 켤레복소수 문제네? 켤레복소수. 야, 근데 이거 z랑 z 바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이런 문제는 z를 하나로 잡고 푸는 거 어떻게? a 플러스 bi로 놓는 거야. a 플러스. 그럼 z 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되겠지. 해놓고 요거를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야, 위에다가. 그러니까 요 등식 요따가 이제 z랑 z 바에다가 이거를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를 넣어. 그러면은 3 가로 z니까 a 플러스 bi 빼기 2z바. z바니까 a 마이너스 bi. 요게 2 플러스 15i라는 말씀 아니냐. 그럼 이걸 전개를 한다고. 3을 곱해. 3a 플러스 3bi. 그 다음 2를 곱해서 빼.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2bi는 2 플러스 15i. 해놓고 이제 실수 부분끼리. 실수 부분? 그래서 실수 부분은 3a랑 마이너스 2a잖아. 그 실수 부분끼리 묶어. 그러면은 3a? 이거 동량 계산 되는구나, 참. 마이너스 a가 되는구나. a가 되는 거야, a. a 플러스. 그 다음에 저 허수 부분. 3bi 더하기 2bi 그러면은 플러스 5bi네. 5bi. 요게 뭐다? 2 플러스 15i니까. 야, 그럼 나왔네. A 얼마야? A는 2네. B는 3이네. A는 2, B는 3. 따라서 Z는 뭐가 되냐? Z는 2 플러스 3i가 되는 거고, Z반은 2 마이너스 3i라니. 근데 구하는 건 뭐냐면은 Z 곱하기 Z바거든? 두개 곱하라는 얘기지, 요거. 두개 곱하라고. 그래서 2 플러스 3i 곱하기 2 마이너스 3i를 하니까 곱셈 공식. 그러니까 4 마이너스 9i 제곱. 그 뭐야? 4 더하기. 이거 i 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13이 되는 거야, 13.
13이다. 08번. 두 복소수 Z는 5 플러스 3i, W는 4 마이너스 i에 대하여. 근데 이제 요거는 생긴 거는 W처럼 생겼는데 오메가라고 있는 거 오메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오메가. 자, 오메가는 4 마이너스 i에 대하여 Z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단 오메가 바는 켈레 복소수. 켈레 복소수. 그럼 오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메가 바가 중요하네. 오메가 바 뭐가 되냐면 4 플러스 i가 되는 거지. 4 플러스 i.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는 거야. 이거 5 플러스 3i를 여기 z에다 집어넣고 4 플러스 i를 오메가 바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 그럼 여기는 5 플러스 3i분의 1 더하기 4 플러스 i분 이걸 하라는 얘기거든 이거? 그럼 이제 이거는 복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거 계산할 때는 여기서 통분 그러면 안 돼. 여기서 통분 그러면 안 되고 먼저 이거 분모 분자에다가 켈레 분모에 켈레 복소수를 곱해서 분모를 실수로 만든 다음에 통분해야 돼. 통분. 그래서 이제 여기는 5 플러스 3i잖아. 플러스 3i.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는 뭐 곱해야 되냐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켈레 복소수 곱하는 거야. 그래서 5 마이너스 3i를 곱하는 거야. 5만 3. 여기다가도 5 마이너스 3i를 곱하는 거지. 더하기. 여기 4 플러스 i잖아. 4 플러스 i분의 1. 그럼 여기다가는 뭘 곱한다? 4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거야. 켈레 복소수. 4 마이너스 i. 여기다가도 4 마이너스 i를 곱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분모가 뭐가 되냐? 분모가 이거는 25 마이너스 9i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4가 되는 34. 34. 34가 되는 거고. 분자는 그냥 5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 더하기. 그다음 요놈. 이거를 하면은 16. 그 4의 제곱은 1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i 제곱이지. 그러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7이 되는 거야. 17. 16 빼기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지. 그래서 17분의 4 마이너스 i가 된다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이제 통분이지. 통분. 여기 34하고 여기 17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하고 그다음에 분자에다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그럼 아니 34 아, 하나 한번더 쓰자. 애들 또 못하는 애들. 34분의 5 마이너스 3i 더하기. 이거는 2를 곱하면 34분의 분자에다 2를 곱하는 거야. 그럼 8 마이너스 2i가 되네. 그럼 답이 뭐가 되냐? 답이. 이제 통분 됐잖아. 그럼 더하면 되지. 답은 34분의. 야, 그럼 바로 더하면 되지. 실수 부분끼리 더해. 그럼 13이 되네. 13. 그다음에 허수 부분끼리 더해. 그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2i, 그럼 마이너스 5i가 되는 마이너스 5i. 이게 답이 되는 거지. 34분. 아, 참. 그 다음에, 아, 맞다. 이거 복소수 쓸 때는 저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나눠서 쓰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34분의 13 빼기 34분의 5, 아,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다.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나눠서 답을 이렇게 쓰면 된다. 다음, 09번. 이차 방향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0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 아, 아무튼 이차 방향식. 이차 방향식이 뭐 서로 다른 두 허근, 중근, 뭐 서로 다른 두식, 뭐예요? 판별식 문제지, 판별식 문제. 근을 판별해라. 판별했더니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더라. 아, 그러면 이제 이거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6, c는 2a-1이 되는 거지. 요 개수. 요 개수. 그래서 판별식을 때리는데, 야, b가 저기 마이너스 6이 짝수지 않냐. 그러니까 b다시 들어가, b다시. b다시. b다시는 마이너스 3이지 않냐. 그래서 짝수 공식 들어가도 돼. 그래서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비다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밑에 써야겠다 이거.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를 c를 하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1 곱하기 c. c가 2a 마이너스 1이지. 요거지 요거. 요게 뭐가 돼야 돼? 서다른 두 0보다 작아야지. 그럼 전개해. 그 13,000 제곱하면 9. 1 곱해서 빼.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이게 뭐?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그 동량 계산. 그 마이너스 2a 더하기 10인데 12 이항시켜야지. 마이너스 10.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9 더하기 1은 10이니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돼. x의 계수. 그러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눈다고. 그럼 좌변은 그냥 a가 되는 거고 우변은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야, 중요한 거. 부등호 방향 바뀌지. 이게 중요해, 이거. 이게 중요하다.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게 중요해서 답이 a는 5보다 크다. 다 해놓고 이거 부등호 안 바뀌어가지고 틀리는 애들은 진짜 억울하지. 아, 억울할 것도 없지. 지가 틀렸는데. 다음 10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8은 0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a 플러스 b 그러면 요 a 값하고 여기 b 값 구하는 거네. 아 여기 a 값하고 b 값. 근데 여기 두근이 알파 베타 여기는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야 이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네. 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이거 두 근의 합두 근의 곱이잖아. 여기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식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네. 연립 방식으로. 그치? 연립 방식으로. 연립 방식. 그래서 요 근하고 요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요기 근하고 요기 계수와의 관계로 연립 방식을, 식을 잡으면 되겠다. 일단 그러면 서술형 쓰려면 첫 번째 자 이걸 써야 돼. 이거 써야겠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6은 0의 두근이 알파베타이므로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 이거 써야겠지. 이거 근과 계수 관계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 2차 방정식 썼고 이제 두 번째 2차 방정식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또 2차 방정식 요고요.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8은 0의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자, 요 식이 나왔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는 18. 요런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식이 4개가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 식이, 요건 이제 연립방식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 식을, 식 번호를 써야겠다. 식 번호. 연립방식, 저기 서술형 쓰려면은 식 번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식. 첫 번째 식. 요게 이제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 그다음에 요게 이제 세 번째 식. 네 번째 식. 번호 매기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알파베타 값 구하는 게, 야,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알파베타가 아니야? 뭐야? A 더하기 B 값 구하는 거야. 알겠냐? 알파베타 구하는 게 아니야. AB야. 그래서, 알파베타 대신에 AB를 집어넣어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그 알파베타를 없애고 AB로 넣어야 되니까 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라며.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집어넣는 거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연립 방식은 딱 알파베타가 없어지고 AB만 나오지 않냐. 그 어떻게 되냐? 1하고 2를 그다음에 3과 4에 각각 대입하면, 그러면 이제 식이 나오겠지.
식이. 그럼 뭐가 되냐? A 더하기, 아니, A, 아, 마이너스 A구나. 아유, 큰일 뻔했다. 마이너스 A네? 아, 마이너스 A. 아, 이거 써놔야겠다. 이거,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A,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6이지. 이걸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빼기 6은, 마이너스 B. 두 번째,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6은, 18.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야, 따라서, 그럼 먼저 A 값 나오는지 A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6 하면은 6A잖아, 6A. 6A로 쓰자. 6A. 6A는 18이니까. 따라서 A는 3. A는 3. 그럼 B는 요 식에다가 A에다 3 집어넣는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B니까 B는 9가 되네. 그러니까 A는 3, B는 9 임으로. 임으로 구하는 값은 A 더하기 B였냐? 아, 까먹었다. 아, A 더하기 B. 구하는 값은 A 더하기 B는 12가 된다. 그래서 답이 12. 답이 12다. 답을 12라고 쓰고, 다음 11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수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 가로 1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5. 이게 알파 베타로 낮다는 게 힌트야. AB가 아니라. AB가. 이게 알파 베타는 이제 방정식에서 근을 알파 베타로 놓거든. 아무튼 이제 그걸 몰라도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5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도 답이 나와. 두개 연립한다고. 어떻게? 대입법으로. 그래서 베타는 알파를 이항시키면은 4 마이너스 알파 아니냐. 그래서 4 마이너스 알파를 베타에다 대입한다고. 그래서 알파 가로 4 마이너스 알파는 5 해놓고 이거 전개해. 그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이항시켜. 마이너스 5는 0 해놓고 이거를 저기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5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어도 된다고 2차 방정식. 근데 이 문제가 의도하는 건 이게 아니지. 보겠냐 이거. 두 군의 합이 4, 두 군의 곱이 5인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지. 뭐 이거 이그 뭐야 근각에서 관계 근각에서 관계 두 군의 합이잖아. 두 군의 곱. 그럼 합인 이거 근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파 베타로 나오면 이건 근이야. 알파 베타. 그래서 두 군의 합이 4, 두 군의 곱이 5인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아니냐.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베타 되는 거지, 알파베타. 합하면 4, 곱하면 5. 이거잖아. 그러니까 요 놈의 근을 구하면 되겠네. 근을.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뭐냐,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4, C는 5. 짝수공식 들어가자. B 다시 마이너스 2. 그래서 그 근의 공식 A분의 1분의 분자는 이제 마이너스 B 다시 그러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 B 다시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 곱하기 C니까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야. 그 루트 마이너스 1은 I잖아, I. 그러니까 이걸 i로 써야 돼. i로. 그러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가. 근데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를 구하랬잖아.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나오지. 도대체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인지는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알파가 1 플러스 i면은 베타는 아, 2, 참, 2. 2 플러스 i면은, 베타는 2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지. 또는, 알파가 2 마이너스 i면은, 베타는 2 플러스 i가 되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술형에 쉬면 남의 답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된다. 가로 2번.
이것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풀면 돼.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2,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인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고,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벳화 되는 거지. 그 근을 구하면 되지, 근. 그리고 또 인수분해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저기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4. 야, 이거 저기 짝수공식들 하자. b 다시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근의 공식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ac 그1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럼 이건 실근인데? 그러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는데, 뭐 루트 5? 그치. 그러니까 근이 1 플러스 루트 5하고 1 마이너스 루트 5두 개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알파가 1 플러스 루트 5라면은 베타는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묶어줘야 돼. 또는 알파가 1 마이너스 루트 5면은 베타는 1 플러스 루트 5가 된다. 1 플러스 루트 쓰고 묶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답이 되겠다. 12번.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 오메가가 Z 더하기 오메가 반은 0을 만족시킬 때 항상 실수인 것, 실수 찾는 거다. 실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셔. 단, Z바 오메가 반은 Z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이다. 이거는 따로따로 풀어야겠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Z하고 오메가를 그죠? 또 Z바 여기 뭐 오메가 Z바 뭐 오메가 바 Z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복소수로 놓고 푸는 문제야. 복소수로.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 뭘 해야 되냐? Z를 A 플러스 BI로 놓는 거지. 놓는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저기 오메가 바가 나오지.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Z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 바를 놓을 수가 있어. Z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 Z바도 쓸수 있지. Z바는 뭐가 되냐? 요 켤레 복소수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된다고. 그럼 오메가는 또 오메가 바의 켤레 복소수니까 마이너스 A, 여기 플러스 BI가 되는 거지. 플러스 BI. 이래놓고 푸는 거지. 이래놓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랑 오메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 Z하고 오메가가 실수가 아니래. 실수가 아니까 뭐가 되냐? B는 0이 아니다 되는 거지. B는 실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들어가보자. 야, 기억 보자, 기억. 기억. 기억 보니까 오메가 기억은 오메가 마이너스 Z네. 오메가 마이너스 Z 바구나. Z 바. 그 오메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고. Z 바는 A 마이너스 BI야. 그러면 가로 풀어주면은 EBI가 되네. EBI. EBI. 지금 우리 구하는 건 뭐야? 지금 실수인 것만을 구하라고. 그 실수인 거? 이건 뭐냐? 이건 허수네. 허수. 허수 순허수잖아. 순허수. 그러니까 기억은 답이 안 되네. 답이 안 돼. 니은 보자. 니은. 니은은 I 가로 Z 더하기 오메가거든? 그럼 Z. A 플러스 BI. 더하기 오메가.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네? 이거 계산하면은 A 없어지고. 이거 계산하면은 EBI가 되네? EBI가 되는데, 또 I를 곱하지. 그러니까 EBI 제곱이 된다고. 그 뭐냐, 이거.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거 실수네. i가 없어졌잖아. 실수지, 실수. 그니까, 니은은 맞아. 니은 맞다.
다음 디귿. 디귿은 뭐냐? Z 곱하기 오메가 바야. Z 곱하기 오메가 바. 그럼 Z는 A 플러스 BI고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요거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면은 A 플러스 BI 곱하기 A 플러스 BI. 즉 뭐냐면 A 플러스 BI 제곱이 돼. A 플러스 BI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A 제곱 플러스 2BI 플러스 BI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게 된다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지 않냐. 그러니까 가로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실수부터 먼저 쓰자. 플러스 B부터 쓰자. 플러스 B.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I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허수네, 허수. 허수. I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허수가 돼. 디귿은 허수가 되고. 그 다음, 리을. 리을은 뭐냐? 오메가 분의 Z바? 리을은 밑에다 하자.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I 분의 Z바. 요거네. A 마이너스 BI. 그럼 요거는? 분모가 지금 복소수니까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랑 분모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를 곱하는 거야. 분모 문제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이거는 곱셈공식이잖아. 아까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b의 제곱 i 제곱이 되는 거지. b의 제곱 i 제곱이 되는 거. 분자는 분자는 a 마이너스 bi. 근데 이거 마이너스 앞으로 빼.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면은 a 플러스 bi가 되잖아. 그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가로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I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나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네. 그치?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 야, 그래놓고 보니까 분모도 분모에 i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1. 그게 플러스 b 제곱 되는 거야. 플러스 b 제곱. 그럼 뭐냐, 이거? 이거 마이너스 1이네. 약분 되면은. 그치? 이거 항상 실수네, 실수. 리을 항상 실수. 그 답이 그래서 니은 리을이다. 니은 리을.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1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짠이 있는데 뭐 이렇게 기냐? 중근을 갖도록, 아 진짜 중근을 갖도록. 아무튼 2차 방정식이 뭐 중근 갖는다. 판별식이야, 판별식. 중근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뭐두 허근 갖는다. 중근. 그러면은 이제 판별식. 이제 아무튼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A, B가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네. 여러 개. 야, 그럼 먼저, 야, 판별식 해야겠다, 판별식. 판별식. 그러면은, A는 1. A는 1. 요게 이제 1창의 개수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가로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C는 상수항. 이게 전부가 다 C가 되는 거야. 아, 이거를 전개를 해야 될것 같은데, 느낌에. 야, 일단 쓰자. a-b의 제곱 더하기 3ab-5a-3b-. 이거 전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자,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때려야 되는데, 이거 짝수가 아니냐? 이가 짝수가 나왔지. 그래서 b다시 때리자, b다시. b다시 때리면 마이너스 가로 a 플러스 b야. 자, 판별, 그러면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b다시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는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0. 자, 그러면 b 다시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가로 a 플러스 b 요 놈을 제곱한 거 빼기 a 곱하기 c. 그럼 1 곱하기 c. 그러면은 a 마이너스 이거 전개를 하자. 이거 전개 어차피 해야 될것 같다. c 전개해. 이거 전개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동요항이 있네. 동요항 계산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돼. a 제곱 플러스 ab가 되네.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대로 쓰면 되지. 플러스, 아, 마이너스 5a구나.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빼기 2. 하면 뭐가 나와? 여기, 이게 0이 나야 된다고, 0. 0. 그러면은, 여기 괜히 전개한 것 같기도 한데. 아, 일단. 자, 그럼 이거 야, 제곱해, 요거. 요 제곱하면은, 어차피 제곱하면은, 요 마이너스도 제곱이고, 가로도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 된다고. 그 제곱하면은, a, 제곱하면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다음에 빼기 a 제곱 빼기 ab 빼기 b의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5a 더하기 3b 더하기 2는 0이 되네. 그럼 a 제곱 없어지고 b 제곱 없어지고 동요항 계산 하자. 그러면 2ab 빼기 ab 하면 그냥 ab가 되는 거지. ab 더하기 5a 야, 뭐 이런 게 나오냐? 5a 더하기 3b 더하기 2는 0? 야,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정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이거든? 정수 ab?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방정식으로 ab 값이 안 나와. 왜냐?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ab 값이, 그러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A 값안 나온다고. B 값안 나와. 따로따로 안 나와. 따로따로 안 나오고. 그러면 A와 B의 관계를 구하면 되는데, A와 B의 관계. 이건 인수분해도 안 되네. 인수분해. 그럼 어떡하냐? 어떡하냐면은,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얘기는 이제 곱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그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마사지를 하는 거야. 마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걸 째려보는 거지, 요거. 요거는 우리가 A로 묶는다고, A. A로 묶어봐. A로 묶으면은 B 플러스 5가 나온다고. A로 묶으면 B 플러스 5. B 플러스 5.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요 놈을 B 플러스 5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B 플러스 5가 나오게끔. 그 어떻게 하냐? 이거 B 앞에 3 있잖아. 3. 3. 그럼 B 플러스 5가 나오려면은 그럼 이제 3으로 묶잖아. 3으로 묶으면은 묶어서 B 플러스 5가 나와야 돼. B 플러스 5가. 그러면은 공통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AB 값을 추적을 할 수가 있어. AB 값은 안 나와. 추적을 할 수가 있어. 추적.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은 3B 더하기 15잖아. 3B 더하기 15. 여기는 2고, 그럼 더하기 얼마? 더하기 13을 했지. 그러면 우변에다가도 더하기 13을 하는 거야. 더하기 13. 이래버리면 같아져. 이게 되냐?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좌변에다가 더하기 13을 해. 왜 더하기 13 해? 더하기 딱13 해버리면은 b 플러스 5, b 플러스로 묶을 수가 있어. 대신에 우변에다가도 더하기 13을 해가지고 쌤쌤 만들어야 돼, 쌤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뭘할수 있냐? 이거 요 자체로 좌변이 인수분해야 돼. 좌변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은 a 플러스 3, b 플러스 5는 얼마다? 13 이렇게 나오는 거지. 13 이렇게 이래버리면은 a, b 값은 안 추적이 가능하지. 추적이 왜냐? 13 곱하기 13 나오는 거는 1 곱하기 13밖에 없거든. 그렇잖아. 그 다음에 또 A, B가 뭐라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사실 이거 중요한 말이었는데 내가 넘어가 버려. 정수. 그 추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A 더하기 3 곱하기 B 플러스 5에서 13 나오려면 요게 1이든지 13이든지 아니면은 이게 13이든지 이게 1이든지
아니면은 요게 마이너스 1이든지 마이너스 13이든지 아니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3,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지. 그러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네 가지가. 네 가지가. 그럼 요네 가지를 다 구해가지고 AB 값을, 그럼 AB 값 나오겠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A 플러스 3이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B는 얼마냐, 그러면. B 더하기 5에서 13, 8이네, 8. 두 번째는 A는 10이고 B는 마이너스 4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 B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8이 되네. 마이너스 18. 그다음에 네 번째는 A는 뭐가 되냐, 이거. A 더하기 3 하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6? B는 마이너스 6이 되네. 요네 가지라고. 그러니까 AB 값이 나오진 않아. 추적을 할 수가 있다고. 요네개 중에 하나야.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구하는 게 뭐냐? A 곱하기 B의 최대값 아니냐? 그 이러한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 A 곱하기 B에서 가장 큰 값. 그럼 A 곱하기 B 해봐. 이건 마이너스 16. 두개 곱해. 마이너스 40. 두개 곱해. 그러면은 72. 두개 곱해. 96. 아, 이게 제일 크네. 96이. 그래서 답이 뭐다? 96이다. 90 이렇게 푸는 문제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14번.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이 되었고 C를 잘못 보고 풀었을 때 두근이 2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었다. 처음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풀이 과정과 답. 그러면 B를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B를 잘못 보고 풀었다. 그러면 A랑 C는 제대로 보고 푼 거잖아. 그럼 A랑 C는 제대로 보고 풀었네. 그럼 우리는 뭘알수 있냐? 두근의 곱은 알수 있네. 두근의 곱. 두근의 곱. 그러니까 두근을 구할 수는 없어. 두근을 알 수가 없고. 잘못 풀었으니까. 근데 두근의 곱은 제대로 나왔잖아. 두근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술할 때 이렇게 써야 돼. 뭘 써야 되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B는 잘못 보고 풀었지만 그러면 A와 C는 바르게 보고 풀었잖아.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풀었으니까 우리는 뭘 구했어요? 두근이 마이너스에 3분의 2니까 두근의 곱은 제대로 나왔다고. 두근의 곱. 그래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A분의 C. 이건 뭐라고?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따라서 뭐가 되냐?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그럼 이제 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식에다가 번호를 매기고,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이거 필요 없는 거. 두 번째는 뭐냐? C를 잘못 보고 풀었대, 이거. 그러면 C를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A랑 B는 제대로 못푼 거 아니야? A랑 B는 제대로 못푼 거야. 그래서 이제 서술형을 이렇게 써야 돼. 자, 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A와 B는 바르게 보고 풀었지. 오. C를 잘못 보고 풀었다고 했으니까 그때 2와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바르게 보고 풀었을 때의 두근이 2와 마이너스 2분의 5라 했잖아. A랑 B는 제대로 풀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 A와 B의 관계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럼 뭐 두근의 합. 그래서 뭘 구했었냐? 두근의 합을 할수 있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a분의 b는 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그 요게 이제 뭐냐?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 두 번째 식. 자, 식이 나올 때마다 자, 번호 표시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중요한 거니까 좀 표시를 해놔야겠다. 그러니까 a분의 c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할수 있냐? 지금 처음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은 처음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은 우리는 a, b, c를 다 우리가 그 구해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식은 두 개가 나왔다고. 근데 문자는 몇 개? 세 개지. a분의 c, a분의 b. 식은 두 개야.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값이 나오질 않아.
ABC까지 나올 수 없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문자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야, ABC를. ABC. 그래서 집어넣고 약분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가 A가 있고 A가 있으니까 우리 A로 통일시키자, A로. 그럼 여기 C는 뭐냐? C는 마이너스 3분의 2A네. 그 밑에서 C는, 아, 밑에 B구나. B는 2분의 A가 되는 거지, 2분의 A. A를 넘기면은. 그래서 뭐가 되냐? 1번식하고 2번식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 야, A, B, C 값은 안 나와, 따로따로. 식두 개, 야, 식은 두 개밖에 없고, 문자 세 개인데 어떻게 나오냐. 근데, 한 문자에 관해서 쭉 쓰는 거야. A로 쫙, 아니면 B로 쫙, 아니면 C로 쫙 해놓고 약분 때려버리면 되지. 그러면은, AX 제곱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나 B가 뭐라 하냐, B가. 아, 여기 있구나. 2분의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2분의 A를 요 B에다 집어넣어. B. 그럼 플러스 2분의 AX 더하기. 다음에 C. C는 마이너스 3분의 2A지. 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3분의 2A는 0. 아, 그니까 이거 서술형 쓸때 아예 이거를 1번, 2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낫겠는데? 1번, 2번을 엿다 쓰는 게 낫겠다. 서술형 쓸 때. 답안 쓸때 이제 이렇게 수정하면 될것 같아. 이게 낫겠다, 이거. 내가 문제 풀때 자신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 풀면 되겠네, 이거. 따라서 이제 양변을 A로 나누는 거야. 양변을 A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분수가 있잖아. 2하고 3. 그 양변을 A로 나누고, A로 나누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는 0이잖아. 그 다음에 양변 6을 곱해. 6. 6을 곱하면은, 6X 제곱 더하기 3X 빼기 4는 0. 이렇게, 요거 풀면 되지, 요거. 요거.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A, B, C가 나온 거지. A, B, C. 자, 따라서 이제 제대로 푸는 거야, 제대로. 따라서 처음 2차 방정 식의 근은 이거 풀면 되겠네. 이거 근의 공식. A는 인수분해 안 되지? A는 6, B는 3, C는 마이너스 4니까 2A분의 그럼 12분의, 자, x는 12분의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b의 제곱 하면은 9. b의 제곱 하면 9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은 뿔뿔 되고 4 곱하기 6 하면 24. 24 곱하기 4 하면은 96. 96에다 5다 105. 아, 답이 100. 이게 답이네. 답이다. 1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빼고.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바르게 푼 거로 식을 쓴 다음에, 어차피 ABC 값안 나온다. ABC 값안 나? 안 나와. 그래서 A에 관하여 B랑 C를 이제 A에 관한 식으로 바꿔둔 다음에 A를 약분시키고 푸는 문제야. 열심히 하자.